Hello, this is Captain Zhang. Today I'm going to talk about how to educate the children. Let's take this class in Korean. 자, 한국어로 이제 교육 목적 얘기들을 오늘 조금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요거는 지금 공부하시는 성인분들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과목이든지 간에요. 이제 보면 초등학생들이 이제 지금도 이제 영어에 흥미가 있나 없나 이런 얘기들 조금 전에 했었잖아.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많은 부모님들이 생각한다고. 이게 뭐, 막, 강제로 억지로 좀 시켜보고, 뭐, 수학 안 하는 것 같으면은, 아, 얘는 수학에 흥미가 없구나, 수학에 적성이 없구나, 수학에 재능이 없구나, 수학적 머리가 없구나, 뭐 영어, 영어 싫다 그러면, 아, 영어한테 흥미가 없구나. 배제시켜 버리잖아. 그런 식으로 따지면 흥미 있는 거는 연예인 되는 거밖에 없지. 뭐가 남겠느냐? 뭐가 문제냐면은 되게 선천적으로 뭐가 타고난다는 그거에 너무 사람들이 꽂혀 있어. 만들어가는 부분이 많거든. 그러니까 세란이 논들 영어, 일본어, 노어에 타고난 적성과 흥미가 있었냐? 전혀 후에 발견된 게 아닌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후에 발견이 안된 건지, 안된게 아니라 원래 그런 흥미가 조금 더 존재하지 않았던 걸까? 모르는 거. 그렇지. 이건 키워주는 거구나. 사람 능력은 대동소이하고 적성이나 뭐 타고난 천재성을 얘기를 하려면 몰라. 뭐, 말보다 덧셈, 사칭 연산을 먼저 깨우쳤다는 천재 수학자 가우스. 수학사 배웠지? 전안 보였어요. 아, 수학과에서 수학사는 안 배우는구나. 그건 아마 교육과 가면 될것 아, 수학 교육학이구나. 가우스는 3살 때 이제 사칭 연산을 나누기까지 했다 그래요. 4살 때인가? 말을 하기 전이었다 같아요. 이런 짓을 한 거지. 아무튼 뭐 아인슈타인이나 뭐 모차르트나 모차르트도 사실 정말 천재인지는 모릅니다. 내 아버지 영향이 컸죠. 근데 하여튼 천재인 게 심포니를 100개를 완성하고 100개인가? 40개? 40개? 40개 정도인가? 40개 정도. 40개를 완성하고 사망했는데 보통 위대한 음악가가 평생에 심포니 교향곡을 작곡하는 게한 10개가 안 된답니다. 그 베토벤 교향곡 9번이죠. 예, 9번 합창, 예, 3번 영웅, 5번 정원, 그런 뜻이구나. 영웅. 다다다다. 아, 운명이다. 죄송해요. 4번 운명이다, 이거. 와와와. 뚜뚜뚜뚜. 아무튼 잘하죠. 예, 교향곡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근데 그거랑 머리랑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중요한 거는 이제 동기 모티베이션을 해줘야죠. 부모님이 됐든 선생님이 됐든 그게 관건이지. 타고난다 치면은 웃기잖아. 서울 강남 아이들은 영어 하는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그쪽 어린이들은 그러면은 야, 안녕하십니까? 네. 영어를 타고났나요? 아니잖아. 그럼 지방 어린이들은 그냥 몇년 전까지도 길 가다 보면은 야인시대 보고 와가지고 드라마 나는 야인이 될 거야 노래 부르고 다니는데 걔들은 조폭 되는 걸 타고났습니까? 환경의 영향이죠. 환경의 영향이 타고난 유전인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환경의 영향이 크고 타고난 재능을 얘기를 하려면 모차르트나 아인슈타인 정도 되는 사람 얘기를 하면 모르겠지만 일반인은 그냥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그 어떤 뭐 어른들이 아니면 살아온 날들이 많고 경험한 체계가 쌓이다 보니까 한 번에 못 뒤집죠. 바꾸지 못하죠. 그리고 뭐 이미 영어나 수학에 강한 트라우마가 있으면 또 힘들 겁니다. 예, 레이저님 네, 정확한 근데 텐데요. 아이들은 이제 다를 수가 있죠. 네, 이거 사연을 봤는데. 그 아이들은 잘 이거를 개발을 해줘야 돼요. 일단 흥미를 가진 교수님 게 중요한 건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전제가 되면은 그게 바로 진로 개발과 적성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연을 하겠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은 자 후반부 어 자, 그 다음 문법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